네.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이 LOL 대회를 시청하실 때 뭐 궁금했던 점들이라든지 좀 더 네. 디테일하게 파고들어서 여러 가지 실험해보는 코너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 바쁜 게 아니라 이제 빠른 경기 템포 안에서는 네. 저희가 정확히 체크해서 여러분께 전달하기 어렵지만은 굉장히 그렇죠. 의미가 있는 뭐 수치 관련된 거나 이런 실험들을 해서 이렇게 좀 더 정확하게 알려드리고자 준비한 야심차게 준비한 그렇습니다. 코너라고 합니다. 네. 반응에 따라서 바로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 연상 퀴즈보다 네. 오래 갈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네. 오늘은 어떤 걸 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은 자르반 사세인데요. 자르반 사세로 어떤 실험을 하셨나요? 네. 정말 많이 나오면서 탑에서 이제 대세픽으로 자리 잡은 자르반. 근데 이 자르반이 예전과 사실 특별히 달라진 게 없는데 어떤 부분에 포인트가 있냐라고 놓고 봤을 때 그 아이템과의 시너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바로 이번에 탱커 패치와 더불어서 새로 생긴 가고일 돌갑옷. 네. 네. 이 아이템을 활용한 시너지에 대해서 준비를 했어요. 네. VCR 보시면은 함께 네. 여러분께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만 행은 오우 멋있어요. 그만큼 또 많이 나오기도 하죠. 네. 네. 이 데마시아의 귀가 자르반 사세. 네. 가고일 돌갑옷을 세 번째 코어 아이템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죠. 7강날 도끼 거대한 히드라로 한방 딜 환경을 만들어내고 가고일 돌갑옷을 가게 되는데 체력이 지금 보시면 약 3000인데요. 네. 가고일 돌갑옷의 사용 효과 자체가 네. 근처에 적이 3명 이상 있을 때는 체력이 100% 증가하게 됩니다. 이니시에이팅 특화 스킬들을 가지고 있는 자르반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이 효과를 3명 이상 기준으로 발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체력이 거의 한 6000. 네. 네, 두 배가 된 모습이죠. 네. 거의 두 배가 된 모습이고 이 상황에서 자르반이 특별한 시너지를 갖는 게 바로 이제 W 스킬인 황금빛 방패입니다. 네. 이 황금빛 방패 같은 경우에는 최대 현재 자르반의 체력에 비례해서 근처에 적에 있는 개체 수당 퍼센트의 체력을 증가하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이런 한탄 때 3명만 가둔다 하더라도 거의 한 10% 이상의 체력 증가 효과를 자르반이 받게 돼요. 네. 6000 체력 상태에서만 하더라도 한 700 정도의 체력 증가 효과를 뽑아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자르반이 예전보다 뭔가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살아나가는 장면이 많은 것 같은데 네. 거기서 생기는 이 비밀이 가고일 돌갑옷과 이 황금빛 방패의 시너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선 진입을 해서 예전 같았으면 가고일 돌갑옷이 없었을 때는 들어가서 나올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는 들어가서도 버틸 수 있는 아이템과 또 스킬 기반으로 해서 네. 더욱더 어그로를 잘 끌 수 있다 보니까 중계 중에도 많이 이야기들 하잖아요. 네. 네. 아이템 효과로 인해서 자르반 사세가 더욱더 많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네. 말들. 그러니까 근데 재미있는 게 자르반의 예전 인식은 EQR 뭐 가서 W 한번 쓰고 나면 할 게 없는 챔피언이다. 스킬을 다 쓰고 나면. 근데 네. 할 게 없기 때문에 가고일 돌갑옷의 어떤 마이너스 효과인 본인의 데미지가 줄어드는 거는 크게 영향 없이 스킬 깔끔하게 쏟아붓고 이런 탱킹력으로 버티면서 아군이 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시너지가 좋기 때문에 네. 특별한 변화 없이는 자르반 서세는 계속해서 이런 탑 이니시에이터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걸 저희가 또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엄청난 설명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많은 대단해요. 분들이 네, 무릎 탁 치셨을 거예요. 네. 그렇구나. 네. 넘어가시죠. 네. 네. 자, 롤 실험실에서 보여준 자르반 가고일 돌갑옷이 이번 경기에 나올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 두 번째 매치를 준비하는 팀이죠. 롱주 게이밍과 에버의 위너스의 선발 엔트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롱주 게이밍의 선발 출전 선수입니다. 탑의 칸, 정글의 커즈, 미드의 BDD, 원딜의 프레이, 서폿의 고릴라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이어서 에버윗 위너스의 선발 출전 선수입니다. 탑의 헬퍼, 정글의 말랑, 미들의 셉티드, 원딜의 들, 서폿의 엘라 선수가 출전합니다. 양팀 모두 이기는데 최적화된 엔트리를 찾은 것 같아요. 네, 뭐 아무래도 롱주 같은 경우는 라스칼 선수가 나와서 인상 깊은 경기력을 선보이긴 했었는데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네. 보여주고 있는 칸 선수의 경기력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 SK 내에서의 탑 솔로 중에서도 손가락 안에 드는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롱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써야 될 카드인 것 같고 에버에잇 쪽에서는 컴백 선수가 아니라 엘라 선수가 2연속으로 출전하게 됐죠. 네. 네, 컴백 선수가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다가도 이제 실수가 있는 장면들도 있었고 네. 그 부분을 장점을 엘라 선수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지금은 에버위너스는 경기력 올리는 게 더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동안에 롱주 게이밍에서는 칸 선수의 경기력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또 오늘은 꼭 BDD 선수의 성장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2016년의 BDD와 2017년의 BDD는 정말 아예 다른 선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달라진 모습인데요.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와. 정말 데스가, 모든 면에서 달라졌네요. 네, 데스가 10이라는 건 네.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제 적다는 적게 좋았다는 거니까. 11, 11이에요. 현재 2017 서머 스플릿의 탑 미드라이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수치들이. 네. 네. 저희가 1매치 프리뷰쇼 할 때는 페이커 선수가 다 중위권, 중상위권에 많이 있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네. 최상위권이 누군가 했더니 다름 아닌 비디니 선수였네요. 네. 킬은 많이 하고 죽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DPM은 심지어 평균적으로 리그 최하위에서 지금은 최상위로 올라갔습니다. 오. 가장 완벽한 미드라이너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피지컬만 좋았던 그 작년 서머 기준으로 선수가 이제는 안정감까지 그리고 팀을 캐리하는 역할까지 해주니까 네. 1년여 만에 엄청난 선적 성장을 이뤘다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거기에는 또 BDD만의 특색 있는 암살자 챔피언들을 적극적으로 잘 다룰 수 있는 환경이 가장 많은 기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챔피언으로 라인전에서 밀리지 않고 본인이 죽지는 않으면서 암살 챔피언이 큰 활약을 할 수 있는 타이밍에서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플레이를 네. BDD가 굉장히 잘해주고 또 암살 챔피언만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선수 경기를 보면은 루시안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경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포인트냐, 갈렬 상대를 압박을 줘서 자크가 오히려 카정을 들어갈 수 있는 환경. 네. 네, 이거 정말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플레이인데 BDD의 자신감과 포스가 그 환경을 만들어냈었고 탈리아 같은 정서픽도 정말 안정적으로 잘해줍니다. 전략적인 이런 바이술사의 벽, 어떤 상대의 진입로를 막는 플레이도 그렇고 한타 때도 끈질기게 생존하면서 안정적으로 딜은 딜대로 다 넣어주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어떤 범용성 있는 미드라이너와 암살 챔피언을 고루 다루는 모든 수치가 좋은, 진짜 뭐 설명을 더 하는 게 입이 아플 정도의 네네.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CK 내에서 수많은 미드라이너들이 있지만 전부 다 장단점이 존재하잖아요. 네. 뭐 특정 선수는 뭐 암살자를 잘 다루고 혹은 서포팅형 챔피언을 잘한다 이런 말들이 있지만 BDD 선수는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거의 다 잘하고 있다 보니까 네. 되게 어린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의 성장이 보다도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심지어 이제 롱주의 주전으로 나오기 이전에도 BDD 선수가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네. 그 식사 가게를 하시는 거를 이제 SNS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랬던 것 때문에 이제 효자 이미지 이런 게 네. 강해져서 저도 최근에 이제 그냥 동네 밥집에서 밥을 먹는데 옆자리에 앉아 계신 커플이 식사를 하면서 LCK 얘기를 하다가 BDD가 경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BDD가 그렇게 또 효자래. 막 이런 이야기를 일반 팬분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어떤 뭐 좋은 이미지와 실력까지 지금 모든 네. 걸 다 가져가고 있는 그런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한번 찾아가야겠네요. 네. BDD 근데 선수 어머니. 네. 꼬대물에서 한번. 여기는 어떤 게 제일 맛있나요? 네. 제가 다 물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실제 BDD 때문에 왔다고 하면 음료수 서비스를 해준다고 제가 들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팬분들이 하광석에서는 못 알아보시나요? 전혀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왜 그렇죠? 네, 아마 네. 등장을 안 해서 그렇죠 뭐. 그렇죠. 네, 그럴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BDD 선수만큼 잘해주고 있는 선수가 바로 커즈 선수인데요. 한 커뮤니티에서 도약 없이 협곡을 지배하는 커즈라는 제목으로 커즈 선수의 활약상이 올라왔고 댓글을 보니까 뭐 소름 돋는 플레이다 이런 글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단순히 피치컬, 그러니까 자신의 개인기만으로 뭐 그 장면뿐만 아니라 또 준비가 되어 있으면 영상이 나오겠지만 네. 정말 다양한 모습들을 커즈 선수가 보여줬잖아요. 네. 물론 중간중간에 저는 이제 고릴라 선수의 이야기에서 커즈 선수가 자신감이 좀 많이 줄었다 이런 말들을 한 적을 본 적은 있는데 저게 자신감이 줄어든 거야? 네, 절대 아니죠. 생각이 절로 들죠. 네. 네. 암살자 챔피언, 역시나 카지스같이 참 테크닉이 중요한 챔피언으로 기가 막히게 적의 어그로를 빼면서 아군이 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커즈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고 그런 플레이들 때문에 말려요 적이. 네. 이 다음 장면에서도 분명히 쉔의 순간이동을 통해서 역습각을 만들었다 그래서 도발까지 있었지만 그 순간 도약을 통해서 도발을 흘리고 결과적으로 락스가 앞으로 그냥 빨려 들어가게 되면서 반격을 맞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롱주의 군데군데서 나오는 슈퍼플레이들의 중심에 역시나 또 이 커즈 선수가 있었고 네. 그게 상대 팀들로 하여금 너무 까다로운 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 솔랭 전사들은 전체적으로 피지컬이 좋잖아요. 네. 그런 피지컬이 좋은 플레이를 BDD 선수와 커즈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오늘도 굉장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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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반면에 에버에잇이 초반의 기세를 이어가지 못한다는 평이 많은데요. 일요일에 있었던 삼성전에서는 다시 한번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저희가 일요일 프리뷰쇼에서 헬퍼 선수가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기가 무섭게 좀 각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레넥톤과 그라가스로 활약한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죠? 네, 그 챔피언 두 개로 활약했다라는 게 더욱더 저는 중요했던 네. 것 같아요. 헬퍼의 럼버리아 익히 알려져 있었고 이미 검증도 됐었지만은 네. 그라가스는 지난 스프링 때는 더더욱
왜 그러가 싸는지 모르겠다. 감정 카드다. 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정도로 어떤 게임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 많이 나오지 않았던 픽이고 네. 레넥톤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픽이었는데 네. 네. 이날 패배에도 불구하고 헬퍼의 어떤 각성만큼은 저는 눈부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상대가 큐베였어요. 네. 네, 큐베 선수가 이번 서머 들어와서 다시 한 번 더 뭐 부활의 신호탄을 쏘고 멋진 모습을 보여줬는데 헬퍼 선수가 시종일관 리드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네. 아 역시나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에버에이 선수는 돌아가면서 포텐이 터진다라는 거. 아 그렇죠. 네, 그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레넥톤으로도 스플릿 구도에서는 물론 CS도 오히려 큐베를 찍어 누르고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뭔가 역전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 만들어 내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헬퍼는 이제 또 굉장히 폼이 올라왔다. 네. 네, 이런 느낌을 저희가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오늘도 좀 자신감 있는 플레이로 사실은 뭐 칸 선수가 그런 거에 특화돼 있다 하더라도 헬퍼가 이 정도 폼을 보여준다면은 탑 싸움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에버이너스 입장에서 그 부분의 포인트를 오히려 잡고 어떤 칸의 공격성을 역으로 이용하는 전략도 충분히 짤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오랜만에 출전한 이 엘라 선수도 탐켄치의 궁극기를 활용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떠셨어요? 뭐 아무래도 컴백 선수가 나왔을 때 아쉬웠던 점들 뭐 예를 들어 처음에 시야 장악을 위해서 허무하게 끊기는 플레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탐켄치로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보여줬다는 평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보다 더 딜 선수가 편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참 서브로 있던 컴백 선수가 정글이 아니라 서포터로 나오면서 아 엘라 선수가 뭔가 준비가 더 필요하겠구나라는 유추를 팬분들 입장에서 하실 수도 있었는데 네. 그 기간 동안에 정말 탐켄치로 뛰어난 피지컬이면 피지컬, 판단력이면 판단력을 보여주면서 에버이너스 바텀에 안정감을 실어주는데 뭔가 기여를 했어요. 그게 아쉽게도 캐리까지 이어지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은 에버이너스가 드렐라가 함께 뭔가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 엘라의 탐켄치만큼은 최근에 탐켄치의 티어를 생각해도 그렇고 이때 경기에서 보여줬던 모습도 그렇고 경계 대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특히나 2세트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네. 게요. 1세트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유리한 상황에서 스노우볼을 못 굴려가지고 아쉽게 역전을 당했지만은 2세트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탐켄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삼성의 빈틈을 계속 노리면서 뭔가 역전하고자 하는 시도를 했었거든요. 네. 불리할 때도 그렇게 공격적이고 과감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엔 선수들이 전투력을 잃지 않았고 자신감도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이 탐켄치를 중심으로 한 엘라의 부활한 자신감이 오늘 롱주전의 입장에서는 에버이너스에게 좀 큰 무기가 네. 되어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네. 뭐 말랑 선수랑 세티드 선수는 변함없는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헬퍼 선수랑 엘라 선수가 기량이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들 선수까지 가세를 한다면 충분히 저력 있는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고인계설이 말씀해주신 게 저는 굉장히 와닿았던 게 에버이너스 입장에서는 좀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그 기운이라는 게 네. 이게 포지션을 돌면서 미드에서 튀어나왔다가 정글에서 튀어나왔다가 바텀으로 넘어갔다가 네. 탑으로 갔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고르게 뭔가 모아서 팀 차원으로 이길 수 있는 힘으로 이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렇죠.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런 거는 경험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막 갓 LCK에 입성을 해서 좀 어려운 경기들을 펼치고 본인들이 그렇죠. 기존에 할 수 없었던 경험을 하다 보니까는 이 모든 과도기를 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뭐 EVNS 입장에서는 조금 다행인 게 네. 사실 하위 순위 팀들이 성적이 비슷합니다. 그쵸. 지금 진짜 1승 차이로 네. 승강전 가냐 안 가냐가 벌써부터 갈릴 정도로 단 1승만을 놓고 순위가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연패에 늪에 빠져 있지만은 다른 팀도 별반 다르잖아. 저 팀만 우리가 이기면 돼. 일단 좀 어떻게 보면 작은 목표를 잡고 갈 수 있거든요. 다른 팀도 마찬가지지만은 네. 그런 자신감과 좀 롱 플랜을 가지고 간다면은 네. 반전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네. 오늘 에버에잇의 팀 플레이 그리고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기대해 보겠고요. 사실 저는 인터뷰를 하고 싶은 선수가 꼭 있어요. 바로 이 상자의 주인공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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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프레이 선수인데 사실 분위기 메이커 역할은 잘하고 있지만 MVP 운은 좀 안 따라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뭐 실력이면 실력 또 외모면 외모 네.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그쵸. 선수인데 다소 아쉬운 게 있다면 바로 저 MVP 포인트. 네. 그렇죠. 물론 네. 다른 팀원들을 밀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서도 오늘 네. 특별히 5주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또 LCK의 센터로서
네, 뭔가 네,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네, 정말 프레이더스 같은 경우는 그냥 산 네. 역사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리오렌즈 초창기부터 꾸준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고 네. 제가 계속 중계 중에 강조를 하고 있지만은 롱주가 상단 라인에서 조합을 다른 팀 대비 자유롭게 짤 수 있는 이유가 바루스 애쉬를 필두로 한 바텀 라인의 플레이메이킹이 너무 안정적이고 좋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합니다. 어그로를 빼기도 하고요. 본인이 역으로 그 어그로를 통해 상황을 만들기도 하고요. 이니시에이팅도 하고요. 정찰도 하고요. 딜도 잘 넣고요. 외모까지 정말 완벽히 가까운 플레이를 계속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이 롱주의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선수들도 빠른 타이밍에 치고 올라갈 수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프레이 선수에 대한 칭찬은 저는 뭐 아낄래야 아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뭐 기본적으로 애쉬 선픽을 요즘 들어 가져가는 팀은 거의 없잖아요. 네. 뭐 케이틀린이니 뭐 바루스니 이런 픽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애쉬를 자신감 있게 가져가는 이유는 본인이 아니라 팀원들을 위해서 그렇죠. 네. 가져가는 거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원딜이 돋보이는 경기가 보통은 불리할 때가 많다 보니까는 MVP는 프레이에게 가지 못하지만은 네. 지면서 한 세트 이겨서 MVP 가져가는 것보다는 롱주 지금처럼 성적 좋은 게 네. 프레이에게는 훨씬 더 행복롤이 아닐까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5주년을 기념한 프레이 선수가 어떤 플레이를 펼칠지 기대해 주시고요. 2017 LCK 썸머 스플릿 롱주 게이밍과 에버잇 위너스의 경기 잠시 후 뱀픽과 함께 만나보시죠. 자, 오늘은 두 번째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롱주 게이밍 그리고 에버잇 위너스의 경기가 오늘 준비된 두 번째 경기입니다. 아, 중위권에서보다 조금 더 위를 노려도 괜찮을 만한 그런 실력을 지금 선보이고 있는 현재 아, 롱주 게이밍이 되겠는데 에버잇 위너스는 초반에 임팩트보다는 상당히 좀 어려운 지금 아, 항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지금 하이 팀들이 1승만 거둔 상태에서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단 1승만 챙겨도 확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네. 롱주 입장에서는 사실 이전 매치의 결과가 오히려 만족스러울 수도 있어요. 지네어랑 비슷한 현상에서 상위권 진입을 노리고 있었는데 SKT가 그걸 막았고 그러면은 이때 우리는 치고 올라간다 이런 생각 할만하겠죠. 롱주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중위권 팀들과 상위권 팀들의 승리 격차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패배 격차도 많지 않기 때문에 아, 이번 기회가 연결이만 된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순위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반대로 에버잇 위너스는 인상 깊고 몇몇 차 장면들은 아 이거 100이 넘친다라는 느낌을 줬었습니다만 승리가 생각보다 안 쌓이고 있거든요. 네, 승적으로 올라온 팀들이 아 이 팀 되겠는데라는 느낌은 준 팀이 많았어요. 근데 실제로 성적을 이어준 팀이 얼마 많지 않았고 에버잇 위너스 그 길을 밟을 수 있거든요. 오늘 반드시 승리해서 일단 2승으로 치고 나가야 뭔가 좀 빛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능성 자체는 이미 우리가 맛볼 대로 엄청 맛을 봤습니다. 아, 컴백이라는 그 또 다른 서포터계 합류로 인해서 뭐 다양한 느낌도 주고 있는 에버잇 위너스가 되겠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선수들의 개개인의 능력치는 우리가 좀 봤는데 합쳐졌을 때의 그 임팩트가 상당히 덜했습니다. 초반에 낯선 그 맛은 우리에게 굉장히 신선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그 맛에 대해서 나머지 팀들이 지금 어느 정도 그 인지하고 익숙해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장점을 다 한 군데 모아서 그거를 세트가 아니라 매치 승리까지 이어가는 게 에버잇 위너스 입장에서는 가장 큰 뭐 급선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양 팀의 경기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두 팀의 뱀픽 1세트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항상 흥미로운 픽들 보여주고 있는
장면. 오늘도 칸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특히 롱주와 탑과 미드는 아주 굉장히 큰 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롱주의 북듀오는 또 제2의 전성기를 달리기 시작했죠. 정말 락스 이후로 이렇게 강했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롱주의 그 강한 솔로 라인들 원래 잘했으니까 네. 두 선수는 원래 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롱주가 지난 스프링에는 성적이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프릴라에 대한 안타까움을 팬분들이 더 각별히 표현하기도 했었어요. 5주년이라고 외치는 것 같죠? 네. 네. 그런 모습이고 말랑도 기대가 좀 많이 있었는데 조금 좀 주춤하는 현재 상황입니다. 네. 아예 저격밴으로 가네요. 네. 이게 팀의 어떤 성적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롱주는 변수만 제거하면 이긴다는 판단에 장인 픽들만 지워주고 있는데 네. 에버의 기너스는 롱주 챔피언이 너무 넓다 보니까 뱀픽이 좀 답답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들 선수가 가지고 있는 폭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찍힙니다. 네. 케이틀린이 벤당하고 애쉬를 상대편 플레이가 가져왔을 때 도대체 뭘 할 것인지 이 장면이 여전히 그 풀리지 않는 숙제로 기다리고 있는데 신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딱 캐리력이 있는 장인 챔피언들 네. 위주로 일단은 벤을 해놓은 모습이네요. 갈리오를 벤. 고릴라 쓰레쉬도 좀 눈에 띄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렇죠. 가장 많은 선택을 했었죠. 케이틀린을 네. 역으로 가져가서 더 네. 빠르게 굴릴 생각이네. 예전 같으면은 케이틀린이 극 후반을 본다라고 말할 텐데 네. 5주년 5주년 기념으로 선택한 것은 케이틀린 네. MVP가 Most Valuable Prey다. 네. 또 이런 해석을 해주셨네요. 네. 프레이는 사실 MVP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롱주 자체의 승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남아 팬들의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프레이의 MVP를 응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MVP 안 받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본인이 크게 막 캐리하지 않아도 게임 이긴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게 네. 행복한 거예요. 네. 자, 에버에이스는 바루스로 출발하죠. 네, 그리고 점점 그 상체에 루키들의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롱주도 방향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프레이가 판을 까는 건 여기까지. 이제는 프레이가 주인공인 조합으로 케이트님 방향을 선회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애쉬랑 바루스를 많이 썼는데 네. 바텀이 플레이메이킹 뿐만 아니라 일정의 측면을 캐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향성을 좀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셉티드도 신드라가 없어졌을 때 오리아나를 선택했는데 네 번 다 사실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중간중간 좋은 타이밍도 있었지만 그게 이제 결국에는 팀의 승리까지 이어지질 않았었고 오리아나를 빨리 뽑은 건 역시나 그래도 캐리력 있는 픽을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BDD가 네, 이렇게 탈리아를 빠르게 가져가면서 케이틀린에게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에버위너스가 또 어떤 이후 픽 플랜이 있을지도 궁금해집니다. 아, 커즈도 진짜 카직스가 평가가 정말 박한 정글러인데 네. 커즈는 잘 다룹니다. 우리 그 렉사이보다도 더 어떤 측면에서는 네. 더 박한 장면이 카직스에게 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카직스로 4승 1패를 이미 기록하고 있죠. 물론 그 배경에는 라이너들의 강력함이 있어서 카직스가 뭐 무경권으로 안 끝나는 게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선수 플레이가 좋아요. 그렇습니다. 셉티드의 카드까지 오픈된 가운데 에버 에이스의 이번 카드는 네. 누구를 위한 카드일지 리신 정도는 지금 먼저 가져가지 않으면 네, 벤을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가져갈 턴인 것 같고요. 이것보다 리신을 일단은 잡는다는 것을 가정하고 그 이후에 연속적인 벤 이후에 본인들이 먼저 가져갈 수 있는 카드의 포인트를 어디 잡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또 에버의 미너스 같은 경우에는 미드 정글 쪽에서 강한 픽을 잡지 못하면 네. 승리로 이어지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에버에이스 선택한 이 세 개의 카드는 네. 놀라운 카드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기를 치러내면서 주로 선택했던 그런 픽들 네. 위주로 좀 구성하고 있습니다.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피오라 벤해놓고 자르반 본인들이 가져온 다음에 자르반 오리아나 시너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이게 에버에이스 입장에서 생각해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무난한 흐름이거든요. 대롱주, 대칸 상대로 네. 롱주가 근데, 그걸 아니까 네. 따둘 리가 없을 거고요. SKT가 보여준 방법이 있잖아요. 자르반에게 카미를 상대할 수 있다. 칸 선수의 폼은 그걸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또 등장 선수이기 때문에 네. 칸일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해답이 모든 팀들에게 해답이 안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가능성은 충분히 언급이 됐고 네. 역시 고릴라의 쓰레쉬 벤당합니다. 쓰레쉬의 숫자 중에서 승리의 맛을 좀 그래도 많이 본 선수가 이제 고릴라가 되겠는데요. 네. 네. 아 너무 잘하죠 쓰레쉬. 네. 자르반을 벤을 할 거냐? 쉔을 오히려 자르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파이법이 있는 거고 또 네. 헬퍼 선수의 성향상 여기서 그냥 브라가스를 가져갈 가능성도 있다. 그것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탑쪽에서는 쉔과 럼블로 승리를 맛본 경험이 있었던 헬퍼가 되겠는데요.
물론 그라가스도 경기 내용은 꽤 좋아서 네. 그라가스 등장할 만하다고 저도 생각은 되는데 최근 그라가스 탑이 네, 조금 애매하거든요. 역시 자르반오리아나. 자 그럼 여기서 칸이 아예 자르반을 공격적으로 부술 수 있는 픽을 할 거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네. 칸의 챔피언 폭은 굉장히 넓습니다. 기본적으로 솔랭 파괴 머신이기 때문에 다 잘 다뤄요. 그러니까 사실 헬퍼도 6 챔프를 소화했던 이번 스플릿이 되겠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8 챔프 위주로 덕구를 올렸던 칸의 그런 챔피언 폭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잘한다라고 평가를 받은 순간부터 사실 저격도 많이 받는 구도였고 네. 그걸 계속 뚫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거거든요. 자이만의 골을 나는 탐켄치 경기 운영적인 측면 그리고 역그라가스 그라가스가 도리어 롱주 쪽에서 기다리고 있네요. 네. 기창과 분명히 인격을 끊을 수도 있으면 오리아나 노리기 네. 좋은 픽이니까 더 공격적으로 이거 할 만하죠. 2승무패 레넥톤 칸입니다. 이러면 BDD가 좀 할 게 많아지겠네요. 라이너들이 기본적으로 괜찮은 상성이라 네. 잘 뛸 수 있는 그림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 바텀 라인전부터 우리가 강하게 가서 스노우볼을 굽는다는 개념으로는 브라운보다는 그냥 자이라 같은 픽으로 휘몰아치는 게 에버유네스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었지만은 네. 확실히 이제 프릴라 상대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우리도 안정적인 후반 안타를 좀 지향해야 된다 그 생각을 한 것 같네요. 도리어 엘라라는 조합이 엘라를 함께한 조합이 상대 팀에게 그렇게 많이 노출 안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브라운도 이제 처음 꺼내드는 거고 이 장면이 얼마만큼 제 롱주를 휘두를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BDD의 탈력 보시는 바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수치를 네. SK 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팀의 선택이 완료가 됐습니다. 조금 더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에버이너스도 사실 조합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바텀의 어떤 플레이 메이킹 능력, 정글 리신 좋고 자르반 대세이고 오리아나와 시너지 잘 나오고 후반에 캐리도 가능하고 문제는 그러니까 조합과 별개로 그동안 보여줬던 롱주의 플레이 스타일을 에버이너스가 잘 흘릴 수 있을 거냐인 건데 최근에 에버이너스가 많이 보여줬던 경기력 자체가 한 라인이 잘하더라도 어느 한 라인이 무너지는 좀 양상이 돌아가면서 반복이 됐었거든요. 네. 누구 하나가 슈퍼플레이하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역시나 라인전 풀어나가고 스노우볼 굴러가는 능력 안 주는 게 에버이너스 입장에서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조합은 좋아요. 네. 근데 조합 자체에 대해서 놀라움을 주지 않았었을 때 지금 현재 에버에이스는 안타깝게도 최근 5경기 1승 4패 흐름 자체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깜짝 조합을 승리한 데 분명히 한계가 있고요. 결국에는 본인들의 개인 기량이 올라와야 되고 지금 조합은 개인 기량이 올라왔을 때 승리하기 정말 승리한 쉬운 조합을 가지고 왔거든요. 안정적인 조합, 상대에게 스노우볼 굴릴 찬스만 주지 않으면은 에버이너스가 좀 쉽게 잡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조합인 것 같네요. 두 분 모두 이제 안정적인 그 상황의 초반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에버이너스 그 장면을 좀처럼 못 만든 상황이 있었는데 그 가능성 올리기 위한 초반 이거 분명히 해야겠죠? 네, 그리고 패배 속에서도 분명히 세트승으로 아주 본인들의 재치있는 모습을 보여준 전적이 있거든요. 그런 걸 하나하나 쌓아가야 되는 도전자 입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SK의 새로운 도전자 에버 에잇 비너스가 이번에는 롱주 게이밍을 만났습니다. 더 위쪽으로 올라가고 싶은 이 롱주 게임을 상대로 해서 과연 에버 에잇은 이 안정감 그 이상의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 양 팀의 경기 준비가 끝이 나왔습니다. 양 팀의 주어진 1세트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아주 목소리의 임팩트가 위너즈 네. 쪽에서 한번 나왔네요. 또 승격한 팀들은 기본적으로 남성분들 목소리가 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뭔가 그 한 이런 게 좀 있는데 네. 그걸 풀기를 막 아 목소리가 너무 컸나 본데요. 내 게임이 부스가 흔들릴 수. 네, 뭔가 좀 정지가 돼가지고. 네. 비디드도 입을 쩍 벌리면서 크게 놀라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귀가 아니라 눈이 네. 필요한 것 같네요. 어떤 내용인지는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관련된 내용들 바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롱주 쪽에서 일단은 네. 게임 정지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에버이너스의 조합은 좋은 반면 기존에 보여줬던 경기력은 롱주가 워낙 더 위다 보니까는 뭐 에버이너스가 이런저런 플레이를 일단은 뭐 버티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롱주의 조합 자체도 스노우볼 굴리기 너무 좋은 최적화된 조합으로 잘 갖춰져 있어요. 탑은 파괴력과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미드는 수비적인 오리아나 상대로 탈리아가 휘저으면서 돌아다닐 거고 케이틀린은 예전과 다르게 후반 캐리만 무조건 보는 픽이 아니라 초반 스노우볼 보는 데 있어서 기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챔피언 중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롱주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밴픽을 끝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칸의 문제로 보입니다. 지금 정치 화면에서는 이제 칸 선수가 다시 재조인한 네. 장면이 잠시 나왔거든요. 자 일단은 뭐
박한 선수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여러분들께 제가 리포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 오늘 뭐 조합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해드렸습니다만 게임에 관련된 내용은 지금 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겠고요. 네. 현재 상황만 좀 짚어서 말씀드리면 칸 선수의 조인이 다른 선수에 비해서 좀 늦게 들어갔거든요. 네네, 오래 걸렸는데 네. 로딩이 걸렸는데 그런 상황에서 안쪽에서의 타이머에 관련된 약간 꼬임 현상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된 것으로 보이고요. 테스트인 것 같네요. 잠깐.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네. 네, 테스트. 깜짝 놀랐네요. 테스트. 테스트. 다시 멈춘 게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네. 네.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테스트입니다. 자, 그리고 특히 그 롱주는 뭐 다른 팀들 다른 팀원들도 그렇겠습니다만 네. 롱주 같은 경우는 그 팀원들 새로운 영입들 영입된 게 새로운 선수들이 분명히 롱주에게 큰 힘을 주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뭐랄까 구세대와 신세대의 결합 정말 이상적인 그림을 잘 그리고 있죠. 오늘 어떻게 보면 SKT가 보여줬던 네. 지금 운타라와 블랭크는 원래 있었습니다만 네. 그 조합 자체도 어떻게 보면 SKT의 새로운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면 롱주는 이 다섯 명의 선수의 응집이 상당히 인상 깊은 초반의 숫자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다 커즈와 BDD 같은 경우는 어쨌든 롱주에서 몸 담은 지는 또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실제 경기 나오기 이전에도 충분한 호흡과 어떤 서로 간의 케미를 잘 올려놓을 만한 네, 환경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칸 선수의 레넥톤이 다른 선수에 비해서 로그되는 시간들이 좀 길어졌는데 게임 안에 있는 시간에 대한 격차도 한 20초 정도 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시간에 대한 조절이 가능한지 그리고 다시 한번 제기됐을 때 그 시간이 문제 없는지를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거든요. 자, 칸 선수의 그 시계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가 확인이 되고 나면은 경기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실제로 그 타이머 같은 경우에도 다른 게임도 그렇지만 타이머가 있는 게임에서는요 자신의 스킬 쿠가 상대방의 스킬 쿠를 그 타이머를 보면서 계산할 수도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8초 스킬 쿠짜리가 있으면 20초 썼으면 28초에 돌아온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였다가 플레이할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기에 대한 그 부분들은 확실히 좀 체크를 해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버윈 위너스도 이제 언급하신 것처럼 선수들의 각각의 그 가능성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아쉽게도 조합적인 측면에 대해 있어서 챔피언들의 조합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중후반에 갑자기 힘을 못 쓰는 네. 뭐 이런 장면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에버위너스처럼 지금 하위권에 있는 팀들은 본인들이 경기 초중반에 뭔가 주도권을 잡았을 때 3천, 4천 골드가 나는데도 뭔가 불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설 중에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극격차로 적에게 치명타를 입히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경험 많고 역전을 많이 해본 노련한 팀들이 어느 순간에 반격 포인트를 잡아서 갑자기 극격차는 확 좁히면서 역전이 되는 양상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물론 초중반에 이득을 보는 게 뭐 선결 과제가 되긴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자 우리 격차 벌렸으니 이대로 성장하면 우리가 유리해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고 거기서 최대한 정말 SKT가 그 이전 매체에서 보이는 것처럼 상대를 그냥 짜버리는 네. 집을 짜버리는 그런 운영을 에버위너스도 보여줘야 더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급해 주신 그 내용 그대로 예전처럼 어느 정도 골드 격차가 무조건 그거를 뭐 상대팀에 비해서 확실히 앞선다라고 말하는 지표가 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몇 개의 아이템의 효율성에 관련된 부분과 몇 개의 패치로 인해서 그 골드 격차로 인한 그 장면들이 순식간에 좁혀지는 장면들이 종종 나오기 때문에 몇천 골드를 앞선다고 해도 그 장면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저희가 뭐 확답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에버윈 위너스도 앞서고 있는 골드라고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게임 재개 사인이 나왔네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게임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반에 오늘 뭐 매복에서 약간 재미를 봤던 1경기의 모습도 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은 뭐 안 들어가고 있는 네. 모습이고요. 그 집을 짠다는 표현이 정말 알맞은 게요. 칸 선수의 원래 소환 사명이 한라봉 있잖아요. 지금 싱그럽게 제대로 그냥 물이 올라왔는데 네. 이거 한번 잘 짜내면 잘 나가서 한번 이겨주면은 이게 팀 자신감으로 엄청나게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맛있는 집 오늘 확 짜내면은 팀 성장 엄청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됐거든요. 칸이 그만큼 굉장히 좋았었는데 어찌 단단해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에버에이세이 헬퍼를 비롯한 말랑의 조합으로 끌어낼 수 네. 있을지 에버에이세이 입장에서는 참 리그 초반 좋았던 분위기가 역으로 세피드가 즙이 짜진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기세 좋을 때 계속 그걸 이어가는 것도 이제 이런 긴 호흡에 대해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참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에이스 한두 명 가지고 분명 한계가 있고요. 에이스 한두 명이 무리하다가 그 무리가 선수 개인 폼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도 폼이 올라와서 서로가 좀 무리하지 않는, 서로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경기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스플릿하고 롱주가 가장 달라진 것이 있다면은 프레이가 드디어 AC로부터 어떻게 보면 약간 해방된 느낌? 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번 스플릿에서도 이제 AC를 많이 쓰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그 매날렉에 대한 집중이 좀 덜해진. 네. 그러니까 나머지 선수들이 그만큼 정보 파악을 더 잘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 현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프레이도 MVP 좀 받자 뭐 이런 이야기 네.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오늘 K2님으로 받으려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야 되겠네요. 네. 받으려면 라이너 중에 한 명이 좀 실수를 해야겠는데 시간이 느껴지면서 네. 원딜러가 집중받을 수 있는 시간까지. 거꾸로 에버앤에이스 입장에서도 승리도 승리고 바텀 라인에서 특히 딜 선수가 MVP를 받을 정도의 활약을 보여주는 게 한 번쯤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네,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초반에는 그랬기 때문에 집중도 많이 됐었던 들 선수 이제 엘라가 되겠는데. 네. 그리고 비디디 요즘에 진짜 잘합니다. 예. 네. 아까 모든 지표가 네. 완벽한 미드라이너예요 지금. 방금도 일부러 그 지각 변동을 스킬 중간에 섞어서 좀 어지럽게 대처하기 힘든 일이 한 것 같은데요. 이게 어느 정도 적중된다는 걸 아는 순간 탈리아 BBD의 활용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2승 1패 패배가 있습니다만 수치 자체가 지금 LCK 평균의 3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패배했을 때도 BDD의 탈리아는 별 문제가 없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특히나 최근에 미드가 할 게 별로 없는 이 시점에서 네. 탈리아 잘 다룰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무기거든요. 네. 탈리아가 현재 LCK 서머 스플릿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챔피언인데 14승 13패. 네. 정작 승률은 50% 턱걸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이 1-1 패치 전에 네. 탈리아가 얻어냈었던 패배의 숫자 때문에 더 그렇게 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 이후의 숙련도는 분명히 BDD가 이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텀에서 뒤를 노릴 생각인데요, 지금 말랑이. 안 가요? 말랑이 지금 위치를 보여주게 되면 헬퍼가 위험해서요. 네. 네,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터즈가 와 있습니다. 네이터는 무서운 확정 스턴. 전멸로 한번 맞았고 기차 뒤쪽으로 이동을 했었습니다만 아, 대기하고 있었죠? 먼저 한 방에! 강생존! 살았어요. 터즈 살았고요. 둘 다 전멸도 안 쓰고 걸어갔어요. 와. 이걸 계산해서 뺍니다. 와. 전멸 둘 다 아꼈어요. 네. 와, 진짜. 반면에 헬퍼는 모든 걸 다 쏟아부으면서 지금 생존하고자 네. 있었는데 스킬 하나, 스펠 하나 못 뺐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초반 단계 다이브이기 때문에 타워의 데미지가 막강해서 실수 한 번이 엄청난 본인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네. 아, 이게 전멸이 있어서 네, 이거 네. 안 됩니다. 이거 괜히 갱킹하면은 네. 말랑 체력 관리하지도 꼬일 수 있어요. 역시나 또 사소한 데서 롱주의 개인기가 빛났죠. 칸 선수가 무자비 한 포시션을 눌러놓고 전멸 스턴을 확정으로 넣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기다렸습니다. 헬퍼가 먼저 스킬을 쓸 때까지 결국 네. 심리전에서 칸이 이겼고 전멸도 안 쓰면서 잡는 쾌거를 이뤘어요. 왜냐면 더블로 눌러놓고 기다려요 그냥. 그렇죠. 결국은 스톤이 들어가고 때리고 안정적으로 빠져주고요. 그러니까 타워 한 방이 이런 데미지거든요. 네. 그런데 이러고 빠져나간다는 것. 저희가 지난 경기에서도 분명 언급해 드린바와 같이 아 이제 말랑 데미지가 더 들어왔죠. 와 아까 킬 먹은 덕분에 네. 카잭스가 정글 아이템 플러스 트롱 소드도 완성돼서 리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근데 지금 리신 저 위치에서 밀리게 되면은 먹을 게 없는데요 이제. 네. 네 이거 좀 치명적이에요. 그냥 살았네가 아니고 리신이 완전 말렸습니다. 리신이 탑 쪽을 들렀다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카직스에게 차단을 당한 거였고 결국 탑을 들러서 음파를 한번 날렸었던 게 커즈로 하여금 저렇게 진입할 확신을 줬고 네. 여러 가지 스노볼이 지금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세프티드가 한번 전멸인데 이건 서로 썼습니다. 네. 서로 쓰면 당장 주도권 쥐고 있는 커즈 입장에서는 반가울 수 있고요. 네. 서로 전멸이 없을 때 차이는 물론 갱을 당했을 때의 위협도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더라도 전멸 없는 오리아는 더더욱 라인을 비울 수가 없는 반면 탈리아는 라인 밀어놓고 다른 라인에 갈 상황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아, 이 카직스가 근처에 대기하고 있고 아, 네. 오리아는 못 나와요. 내려오는 움직임 때문에 이게 칸 전멸 남아있어가지고요. 칸 전멸 남아있어요 아까? 근데 네. 일단 벽 쪽으로 안 오고 그냥 라인으로 충격파 때문에 네. 무리할 생각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세 명의 네. 선수가 미드지하면 집결했었던 롱주. 그리고 말랑 위치를 알아요. 카직스가 와드를 다 해놨는데 말랑이 안 보입니다. 우리 정글 쪽 들어왔구나. 그리고 바텀에 말랑 없는 거 아는 롱주 보듀오가 아빠가 좀 거생해 놓고 있어가지고 CS 차이가 10개 벌써 나고 있어요. 아 이런 식으로 이게 관리가 더 안 되면 탈리아까지 들릴 수 있거든요.
자르반이 순간이동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바텀 고립이에요 지금. 이게 말랑이 위쪽을 반대쪽으로 들어가 준 건 좋지만은 결과론적으로는 커즈가 잡아놓은 본인들의 블루쪽 시야를 아예 못 잡고 있기 때문에 네. 탈리아는 전면 없는 것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저런 무빙을 하면서 압박감을 심어줄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안 가도 가는 척하면 네. 못 나갑니다. 셉티드는 드렐라는 2대2도 힘든데 3대1을 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뒤로 밀릴 수밖에 없고요. 3대1, 4대1 급이죠. 거의 계속 계속해서 그 공백을 잘 숫자로 전환하고 있는 프레이 고릴라 카직스가 이제 아래쪽으로 살짝 좀 무게감을 좀 주고 있습니다. 거지 대지 네, 따로 사냥 리스크 없어요. 앞쪽에 시야 다 있어가지고 리신이 어디인지 전부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올라오는 돌이 대기하고 오히려 있습니다. 오히려 노리는 식의 플레이. 봤어요. 와도 봤어요. 아 너무 아파요 데미지가. 네. 자 이렇게 되면 리신에게 힘을 기대할 수 있는 것도 또 없어졌고요. 이거 네. 6레벨 타이밍이 아직 걸려서 바텀 먼저 거는 게 불가능하고 리신 체력도 없어서 네. 그러면은 카직스는 다시 시야 안정적으로 먹어줄 수가 있죠. 급할 게 없습니다. 자르반도 급하게 내려봤는데 이게 미드 쪽 갱각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 초반부터 이런 악순환이 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에버의 위너스가 되겠는데요. 그래도 헬퍼의 순간이동 돌아오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시간까지는 어쨌든 안 죽고 잘 버티는 그림인 것 같네요. 아 근데 어떻게든 이 라인을 한 번은 뚫고 나가야 헬퍼를 부르면서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나오는데 저는 롱주가 지금 게임의 포인트를 너무 잘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탑에서 레넥톤이 원래도 유리한데 한번 힘을 실어줘서 헬퍼를 찍어 눌렀고 그 상태에서 그냥 정글러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모든 전력을 투자를 하면서 PDD도 안전해지고요. PDD는 거꾸로 바텀에 영향력 주고 커즈도 성장을 성장대로 할 수 있고 에버이너스가 할 게 없습니다. 네, 커즈도 어느 시점부터 전혀 위쪽으로 얼굴을 네. 내비치지 않고 있죠. 카니 헬퍼와 말랑의 위치를 한 번 더 체크를 했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블루 의존도는 오리아나 쪽이 더 높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행히 네. 양피지는 나왔네요. 천만 다행이에요. 자, 그런 것에 지금 위안을 삼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제 에버에이스의 초반은 약간 꼬였는데 아 이 길을 또 살짝 부족했네요. 네. 그리고 바텀이 잔뜩 웅크러든 상태라 저 고릴라의 로밍도 예측하기 어렵거든요 지금. 네, 6레벨 찍고 기한한 겁니다. 네,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래도 귀환했다는 정보를 또 확실히 육안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네. 이렇게 엘라가 한번 치고 나올 타이밍을 만들기는 했습니다. 자, 그 위치는 한번 체크를 했고요. 또 롱주 엘라도 욕심이 있을 거예요. 컴백과는 다른 장점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안정적인 시야장악 측면에서 장점을 좀 보여줄 필요가 네. 있죠. 말랑이 아주 아이템을 극단적으로 선택을 했거든요. 일반적인 이제 게임 솔로랭크 게임에서 캐리하는 네 그런 툴들이 저 빌드가 좋은 점이 이제 티아멘스로 미니언을 지우면서 음파각을 강제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성장이 빠른 것도 있고 한방 콤보에 들어갔을 때 힘을 좀 더 실어줄 수 있는 것도 있고 문제는 그렇죠. 본인의 성장이 키를 못 먹으면 낮아질 수 있다. 이 부분을 감안을 해야겠죠. 아, 그 라인 이거 너무 네 이게 이미 이거는 네.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요 키를 네. 안 줬어요. 그 정도로 수순이었습니다 빌드. 저롱주가 아예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었고 드래곤까지 더불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깔끔한 게요. 드래곤 먹고 네. 탑을 푸시하고 싶은 에버의 위너스지만 미드를 볼주가 막아줘 탈리아가 올라갈 수 있으면 탑도 어느 정도는 좀 억제가 되는 편이거든요. 이거 시야를 보고 있는 거는 크죠. 사실 저 전령도 하드리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귀환하는 걸 확실히 확인했다면은 탕켄치 합류를 염두에 두지 않고 계속해서 전령 사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이거 막을 수 있겠네요. 탈리아 이제 플러스 이제 알아요. 탕켄치. 현재 위 위치를 봤는데 한 3,700 정도 남아있거든요. 선택 자체는 아 이거를 탕켄치는 빠른 복귀 탑으로 주는 건가요? 일단 탑 쪽으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네 주는 것 같네요. 네 전령 이러면 좋아요. 탑은 마무리할 수 있겠죠. 네 탑으로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다른 라인 타워 체력 관리가 너무 잘 된 롱주기 때문에 전령으로 마무리할 가격이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보시면은 체력이 꽉 찬 상태라 이게 지금 미드도 그렇고요. 네 전령 쓸 위치가 애매한 것 같습니다 탑 빼고는. 자 그래서 탑 쪽 커즈까지 한 번 더 얹어줍니다. 자 리신도 방향이 탑 방향으로 네. 이동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 네, 전력을 탑에 쓸 때 뻔하기 때문에 롱주도 그걸 알거든요. 그렇죠. 네. 플레이스가 바뀌었다. 그럼 레네톤 불을 준비하면서 탈리아도 언제든 합류할 수 있게 네. 준비 작업하고 있어요 롱주. 자 헬퍼가 깃발 스틸 매복하고 있는데 깃발 스틸 오늘의 오늘 시험에 보는 거죠? 되는 날인가 안 되는 날인가 귀찮아요?
버스. 아, 예. 지하에서 먹었고요. 두꺼비가 많이 때려놨는데 무서워서 싸울 수 없습니다. 강심 때문에. 저비디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위치 한번 체크 중. 이제 뭐 탑 쪽의 방향도 다 봤고 상대편이 한번 뭐 사냥하는 걸 노리는 그 장면도 일단은 어느 정도 흘러갔습니다. 네, 이거 심연의 통로 쿨타임 동안에 에버이너스가 치고 나가지 못한 거기 때문에 결국 그 쿨이 돌고 이번에는 탈리아가 위쪽으로 무빙을 하면서 똑같은 압박을 심어줄 수 있거든요. 저거 전령이요. 지금 은근히 중요한 게 리신이 정글 아이템이 안 나왔거든요. 네, 시야를 잡을 수 있는 수준이 이거 다 이쪽으로 네. 이동을 했습니다. 세프티디오 방향으로 장신구 미드지오 리신이 내려왔습니다. 아리스를 일단은 시야가 너무 어두운데요. 이거는 걸리고 아 뒤쪽으로 이동했습니다만 잘 살아가네요. 네. 아 세프티드 자 헬퍼까지 넘어갔습니다. 뒤쪽으로 못해. 아 근데 고릴라도 대격변 충격파 하지만 고릴라 이동했죠. 이동했죠. 네, 이거는 에버이너스도 이대로 부패 사슬 한번 들이다 걸립니다. 이거 좋아 이거 좋아 말입니다. 엇박자. 네, 이 연계가 되기 전까지는 이런 궁극을 통해서 전멸만 빼는 것만으로 에버이너스가 뒤를 기약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엇박자 역 네, 부패 사슬 아주 좋았습니다. 시야에서 안 보이는 바로스의 궁극기 드 선수 되게 좋았죠. 인원이 많이 투자돼서 미드지어로만 노려봤던 롱주 입장에서는 손해만 보고 빠졌었던 현재 전투 상황이 됐습니다. 세피디를 완전 포위했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잘 빠졌어요. 네. 네. 전멸 위치까지 예측해서 지갑 변동을 썼는데 유체야로 좀 가속도를 내서 잘 피해줬습니다. 자 BDD 방향으로 지금 현장 상황에서 지금 노리고 있었으면 잠깐 멈췄고 네. 네. 여기서 뒤늦게 합류한 들 선수가 야 완전 사각에서 네, 네. 안 보였어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플레이를 잡았습니다. 네, 이거 리신 빨리 장신구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전령의 눈. 와드 방어가 한 번에 75골 들어가는 빌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조금 써야 돼요. 어? 어 그리고 크게 돌아갑니다. 올라와요. 이거 뭘로 막죠? 크게 돌아갑니다. 이분데요 이거. 일단 드리블도 붙었죠. 레네톤 앞에서 전멸은 의미가 없죠. 아, 자르고 자르고 도망내서 기절 이후에 탈진. 그런데 탈진으로 와 탈설. 탈진. 어? 미드이 아직 안 끝났다? 자 그럼 미드 민트 미드 민트. 애매한데요. 네. 너무 깊죠. 너무 깊게 들어왔어요. 근데 미드도 미니언 없어가지고. 네. 자 일단 한방 꽝 이 다음에 마무리는 되고요. 어떻게 되죠? 리신 라인 클리어 빨라요. 자 포탑이 일단은 3분의 1 아 이거 커즈가 수비에 이게 좀 어려운 상황. 마무리 하다가 빠져야 되는데요. 일단은 마무리를 아, 시켰고요. 보트 합류 아 뺐네요. 네 이거는 탑에서의 세이브 덕분에 BDD를 불러냈었고 그 결과 에버이너스가 미드 아주 잘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BDD도 약간 좀 미련이 남는 듯한 그런 합류였기 때문에 별로 얻은 게 없었고 오히려 미드에 빈틈만 생기는 그런 결과가 돼버렸네요. 자, 완전 쏟아부었던 롱주의 공격 미드 지역에서 3번 탑에서 3번 다 흘려내셨던 에버 A 자연스럽게 물론 격차는 납니다만 미드 지역 타워까지 얻어내면서 자 에버 AC 초반에 얻었었던 어려움을 좀 극복하는 현재 모습입니다. 자 약간 회복한 모습이었는데 네 엘라는 네. 넬킬 때부터 이런 식으로 뭐랄까요 아군 원딜을 지키는 식의 플레이를 정말 잘했어요. 그 당시에도 스네이크 팀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원딜 중심의 팀이었거든요. 원딜 지키는 플레이가 정말 좋아서 3점을 이어졌었고 지금도 그런 식으로 지키는 식의 플레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 등장해서 승리를 따냈었을 때 이 보티오에 대한 에버에이스의 보티오에 대한 기대치가 이제 굉장히 높았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선발기를 좀 잡지 못하면서 네. 엘라 선수가 또 오랜만에 힘을 보여줄 준비 그리고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라인전에서는 분명히 힘든 구간이 있었지만은 팀적으로 반격을 잘 하면서 지금 타이밍은 또 바루스가 뭔가를 만들어 볼 수 있을 만한 여지는 있거든요. 아니면 그 심리적 압박감을 바탕으로 네. 세티드의 성장을 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롱주가 굉장히 유리한 게 맞지만 롱주가 원하는 수준의 격차 스노우볼인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고민이 필요한 선인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는 탈리아가 일방적으로 오리아나보다 성장을 잘하진 않았기 때문에 오리아나의 캐리력이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건물 미는 것도 어느 순간 멈췄거든요. 네, 미드도 오리아나가 타워를 밀린 게 아니라 탈리아가 먼저 밀렸기 때문에 네. 오리아나의 그 안정성 따라가는 로밍도 어느 정도 좀 보장이 된 상태고요. 초반에 당했었던 그 어려움보다는 지금 훨씬 더 잘 풀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커즈가 몇 번 위협적으로 상대편을 물어뜯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마무리가 아, 연결되지 않으면서 자르반 부르면서 상대편의 위치 다시 한번 체크 레네토. 중이고요. 아, 이거 순간이동 차이를 좀 자르반 돌아오자마자 활용해볼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자, 이거 타이밍이 옆에. 좀 어긋난 것 같은데요. 네.
저기 와드 하나 먼저 뛰죠. 이게 어쨌든 칼을 합류가 되는 타이밍이라 자르반만 올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고릴라가만 막아냈습니다. 와막 이거를 보려. 과연 야, 이거 나왔나요 이거? 뭐죠? 고릴라에게 일단 음파를 묻히고 가까이 붙은 다음에 여기서 끌었습니다. 말랑. 야. 상당히 거리가 있었고 네. 고릴라가 커버를 잘해줬다고 느꼈던 순간이었는데 이거는 롱지 입장에서 진짜 완전 황당한 결과가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거리 좁힌 다음에 그거를 그냥 이렇게 끌었습니다. 강타 최대 사거리도 먹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볼까요 뒤? 오. 네, 이거 탈리아도 수정초 때문에 있는데요? 알거든요. 네. 자르반 들었다는 거. 아 일단은 퇴로 좋습니다 일퍼. 팀이 합류할 수 있는 쪽으로. 네. 잘 도망갔네요. 그러니까 드래곤을 확실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순간이동 차이를 고려해서 레넥톤이 라인을 약간 포기하면서 내려왔던 거였거든요. 근데 정작 드래곤을 말랑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진짜 깔끔한 스킬이었는데. 와, 네. 아까 이게 방어를 쓰면서 먹었으면은 막 전멸이 빠지고 이런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그쵸. 최대 사거리에서 진짜 깔끔하게 먹어서 전멸을 안 쓰고 먹었습니다. 아예 차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네. 골드의 격차 그래프가 약간 꺾이긴 했습니다. 네, 약간 주춤. 네. 거기다 드래곤도 에버웨이디너스가 가져갔다. 이거 롱주 조금 기분 안 좋습니다. 드래곤도 다름 아니고 화염의 드래곤이라. 회복하고 있는 그 흐름에서 얻었던 가장 기분 좋은 소식 중 하나, 에버웨이. 네, 그냥 들어 눕고 있었는데 네. 누가 떡 하나 던져주고 갔네요. 네. 한타 때의 챔피언들의 스킬 연계가 만들어낼 수 있는 시너지는 에버웨이너스 쪽이 확실히 좋거든요. 그 안정감 때문에 계속해서 에버웨이 이번에는 실수 없는 초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네. 초반엔 뭐 어려운 출발은 어려운 출발이었습니다만 그 다음이 계속해서 괜찮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공수가 완벽한 조합이에요. 공격적으로는 자르반 리신이 풀 수 있고 수비적으로는 보듀오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그러스가 잘 잡힌 조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식의 그 큰 차이 나지 않는 흐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뒤탈 자르반 오히려 깊게 넘어옵니다. 깊게 오히려 먼저 위치 세면 다착해서요. 얼고 비강기를 일단은 고릴라만 뛰어서 봐. 자 사슬 네. 좀 애매한 것 같고 이거를 일단은 지금 위치나요. 와트쇼에 카직스 맞췄어요. 발차기 두 명 일단 고릴라 끌어고 병차 커즈 커즈 아 커즈 진짜 레넥톤인데요. 더블 캐릭터 이거 봐야 돼요. 레넥톤 들끓었고요. 이거 좀 봐야 돼요. 중격파 엘라 레넥톤 중격파 믿고 자 위쪽으로 하는 거 헬퍼 잡으러 야트드 자 이거 스펠 없어요. 비닐이 자 비닐쪽으로 세프트에 더 올라가나요. 아이 카이팅이 카이팅 예. 와 한타도 에버이너스가 집중력이 오히려 더 좋았죠. 아 여기 순식간에 전투가 펼쳐졌었는데 2대4로 좀 날아가셨습니다. 골드 차이가 오히려 뒤지고 있던 에버이너스가 한타를 이길 정도로 네. 조합의 안정성이 정말 좋아요. 여기서 일단은 롱주를 진행하면서 네. 고릴라가 먼저 떴거든요. 네 고릴라 잘 버티나 싶었는데 지선수가 잘했던 게 부패사전 뒤쪽에 있는 카직스한테 시켜가지고 그렇죠. 케이트는 카직스가 아무것도 못하고 맞은 시간이 너무 길었었습니다. 레넥톤이 한가운데서 긁으면서 이거 약간 묘해지나 싶었지만 셉티드가 하나씩 확실하게 마무리해주는 거죠. 저기 레넥톤이 빠르게 상대를 마무리하려고 전멸 쓴 것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죽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서 일단 세피드와 BDD가 1대1 대치 구도가 좀 있었습니다만 일단 생존에서 빠져나갔고요. 골드를 다 따라왔습니다. 이거 처음 뱀피 때 말씀드린 무난하게만 흘러가면 에버의 유너스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네. 무난하게 왔네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리신이 레벨 역전했습니다. 오리아나도 2-0-3이고요 들 선수에게는 좋은 기회가 생긴 것 같네요. 최근에 어떤 원딜에 대한 아쉬움이 네. 많이 나오고 있던 이 타이밍에 성장 잘 되고 판이 깔린 것 같거든요. 다른 측면을 보면 프레이에게 좋은 기회입니다. 아, 그렇죠. 게이틀린으로 게임을 끝낼 수 있는 MVP를 탈 수 있는 원딜에게 집중되는 그런 타이밍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경기 시간을 좀 더 길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네. 얘기인데 그만큼 에버엣이 지금 차근차근 추격하다가 결국은 골드 그래프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상대편 근처로 이동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여준 원딜의 그런 기량 차이, 커리어 이런 거 빼놓고 보면은 네. 에버의 위너스가 굉장히 좋아요. 객관적인 근거는 다 좋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확실히 드리의 부패의 사슬을 지금 두 번만 우리가 맛봤는데 지금 두 번 다 굉장히 좋았었는데. 아하 고릴라. 이제 무빙으로 빠져나갔던 고릴라. 와 이거 스펠 아무것도 없던 고릴라라 그냥 죽을 그렇죠. 수 있는 거였는데.
상대 위치를 확인하면서 빠지는데 성공했네요. 어쨌든 네. 저런 식으로 탕캐치를 밀어내면은 심연의 통로로 뒤잡히는 변수가 한동안 차단되는 거라가지고요. 이런 거 사실 오려나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에버에비너스가 수비 라인을 잘 형성하고 있어요. 오리아나를 지켜주기 위한. 근데 오리아나 1차가 너무 오래 남는 것 같죠? 미드 1차. 자, 전투를 원하나요? 전멸은 뜨지 않았고 아, 이건 좀 아쉽네요. 네. 사거리 사거리 이제 바깥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럼 도리어 역습인가요? 브레이가 위쪽으로 좀 맞발 갑니다. 네, 수비해야죠. 궁극이 없을 때는 에버이너스의 조합도 아주 좋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네. 그 시너지가 무서운 거거든요. 저래서 한번 에버 AC 싸움을 걸고자 했었던 미드 지역이었는데 그게 일단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용주는 궁극기 의존도가 좀 낮은 조합이죠? 네. 많은 궁극기들이 좀 전투 때 그렇죠. 파락하기 좀 어려운 스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력이 뭔가 집중해서 한 명씩 끊어주는 잡아주는 이런 장면들이 다수 대 다수 전투에서 좀 어렵겠네요. 네. 네. 자, 이제 미드 1차 계속 수성 중이고요. 어려움을 겪었었던 말랑의 리신도 체력 회복 이후에 레벨링도 회복 충분히 그 이상의 것들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저 미드 1차가 진짜 큽니다. 미드 1차가 있기 때문에 양 사이드를 밀어놓고도 롱조가 더 들어가거나 고릴라가 한번 싸움을 걸고 했는데요. 네. 이게 미드 1차의 힘이죠. 충격파로만 당겨줬습니다. 시간 끌어주면서 네. 네. 이런 게 빈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원래는. 아 근데 이거 충격파 빠진 건 좀 봐야겠네요. 드래곤 나온 시점이라 바람 드래곤 드래곤을 에버에서 치는 데에는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치네요. 네. 지금 좀 더 과감한 네. 그러면서 탑타워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네. 엘라가 살짝 물렸나요? 아, 네, 브라움 단단하고 자, 잡아놔요. 비디드까지 다 올라왔고요. 제 앞에는 피했어요. 이러면 드래곤 먹은 거죠, 그냥. 근데 싸움이 더 열립니다. 수원이 많아, 더! 그리고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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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거지! 샘키드 도와줘! 거지! 상대 에이스 허리를 끊었어요, 허리를. 아, 그리고 이거는 에버이너스가 욕심냈죠. 드래곤을 쳤던 것 자체가 탑 아니면 드래곤 둘 중 하나를 우리가 가져갈으로 상대의 전력을 좀 분산시킨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스무스하게 먹으면서 둘 다 가져가고 탑 싸우면서 우리가 이겼어. 욕심냈던 것 같은데 이건 좀... 아, 장소머리 첨비까지! 지각 변동! 와! 아, 지나갔습니다. 네, 이러면은 반격? 칸이 아래쪽으로 쏠렸습니다. 칸이 미워한데요. 칸이 아래쪽으로 쏠렸죠? 자, 자르반 어그로 끌어주고 자르반 긴장! 이쪽에 서치면서 칸이 잡힙니다. 와, 이걸 또 그래도 반격? 상대편 세피드가 잡힌 상황에서 추격전을 펼쳤었던 롱주였는데 도리어 칸이 누웠고요. 미드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킬만 한데요. 이거 아 체력 상황이 에버에이스 이렇게 썩 좋지는 못한데 이거 지켜야 되는데 이거 지금 빌리면은 아 체력 상황 때문에 그렇지 더 적극적인 수비를 하지 못했던 에버에이. 아 글쎄 이거는 몸을 좀 확실하게 뭔가 쏟아부으면서 막았어야 되는 타워인데 네. 네. 탈리아와 탕캔치를 활용한 플레이를 롱주가 못해주고 있었거든요. 네. 네. 거지의 허리 끊기 저런 네. 움직임과 심리를 커즈가 잘 알기도 했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버이너스가 순간적으로 약간 욕심을 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롱주가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아 분명히 킬 숫자나 재미있는 전투 장면들 에버에이시 많이 만들어졌는데 조합의 힘들 네.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장면도 많았고 하지만 다른 그 타워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이나 영역에서 상대편을 누르는 장면을 통해서 골든돌이 롱주가 네. 앞서고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더 들어가면서 탈리아와 탕캔치로 계속해서 빈틈을 노려줄 만한 환경을 롱주가 만들었거든요. 미리 1차가 진짜 중요했는데 네. 좀 많은 걸 잃은 것 같네요. 에버이너스는 저런 플레이가 저는 확실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애매하게 흩어져서 지금 그런 빈틈을 허용하느니 우리가 한 라인의 힘을 확 주고 들어가서 적이 오히려 후퇴하고 수비를 하게 만들자. 저것도 사이드라인 관리가 쉬우면 한번 네.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건 용주거든요. 아 이거 칸이? 아 어려웠었죠. 그 상황에서 아래 쏠려 있었는데 저 시야 빈틈 이거 탈리아가 막아주고 먹을 생각인 것 같은데요? 오리아나가 네. 멀어요! 오리아나가 자, 멀어요! 엘라 지역으로 네, 치고 막아주고 자, 엘라가 돌아 넘어갔어요! 안 됐어요! 아, 네. 멀었어요! 자, 그 사이에 엘라를 뒤쪽으로 빠져나갔고요! 롱주 욕심내서 싸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한 점을 돌파하는 게 에버의 위에서 입장에서 정답일 수 있으나 네. 사이드라인 관리가 편한 게 훨씬 유리해요. 한 점을 더 강하게 압박을 줬어야 되는데 네. 레드 쪽이 잠깐 노리는 사이에 롱주가 그 허점을 또 너무 잘 맞받아쳤습니다. 아, 이득을 좀 굴려나가는 그 과정이 있었던 모습이 있었는데 아 이게 바론 버프를 상대편에게 내주면서 에버이 또 네.
원치 않은 상황과 이제 맞닥뜨렸습니다. 이러면 롱주는 발언 버프를 가지고 가서 건물을 밀어내는 방법도 있지만은 라인에서 흩어져서 에버의 미너스의 병력들이 찢어지게 만들어놓고 그 빈틈을 탕켄치, 탈리아로 다시 노리는 거. 이런 플레이가 가능해졌습니다. 그게 저는 훨씬 더 위력적일 것 같아요. 네, 롱주의 궁극기들은 전투용이 아니라 합류용 스킬이 두 개나 있기 때문에 그걸 적극 활용하는 날개 운영 들어가면 되겠죠. 빈틈을 노리는 이 장면들. 네. 그러니까 20분까지 좋았거든요. 20분 때 에버에 3번에 줄였었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장면이 또 어렵습니다. 말랑미치 이거 완전 비었는데요. 또 갑니다. 상대편의 미치 제가 보고 있습니다. 아 이거 에버에 싸우고 싶은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비울 거 비우더라도 중간에 끊자라는 생각이었는데. 네, 헬퍼도 기차로 빠집니다. 안 되고요. 카운트 도착을 했고요. 미드 2차 쪽. 이 싸울 거 확실하게 싸울 필요가 있는데요. 케이틀린이 탑에 있기 때문에 오리아나가 라인을 못 비우고 있어서 미드는 파괴력이 떨어지거든요. 에버 유너스 내가 다 막으려면 못 막는 구도예요. 어떤 걸 내줘야 되는지 고민에 좀 네. 빠져있는데 커즈와 고릴라까지 옆쪽에 있거든요. 그걸 아니까 싸우려고 그런 건데 롱조가 파고 들어왔습니다. 아, 둘 다 똑같이 푸시에 대한 생각이 있었네요. 네, 탑 플레이스 좋은 플레이죠. 연수를 네. 제거하는 잘했어요. 커즈 위치 결국은 세 방향에서 계속해서 압박을 했습니다. 정도는 안 됐습니다만 네, 미드 데미지가 조금씩 들어가고 있거든요. 바로스 위험해요. 네, 위험해서 못 나오면 타워 체력 빠지고 드렐라 뒤쪽 고릴라까지 내려왔습니다. 방패 한번 사용. 자, 미드 쪽으로 좀 네. 집결을 합니다. 이렇게 치아를 먹고 경로 자체를 단축시켜 놓은 쪽이 계속해서 타워 데미지를 입힐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참 이 맵을 잘 만든 것 같아요. 수비하는 쪽이 돌아가도록 만들어놔가지고 빈틈이 생깁니다. 결국은 세 방에 압박하다가 네. 가장 가능성 있는 바텀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미드 2차도 위험하고요. 네. 미드 있던 탈리아가 어느새 바텀 자, 아 먹었고 패스를 먼저 걸었습니다. 자르반 옆구리에 쏩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했죠. 자, 미디가 올렸어요.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충격파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말랑은 뒤쪽으로 완전히 이탈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체력 상황. 여기에서 어쨌든 롱조를 후퇴하게만 만들면 에버이너스에서 나쁠 거 없거든요. 아 근데 바론이 이게 아직 40초 남아서요. 네, 이거는 막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 정돈 사인 나왔죠. 저 구체만 피하면 돼요. 정돈 사인 나왔습니다. 중격파 중격파를 하나 당겼습니다. 마무리 안 됐고 자 당겼죠. 오히려 위에서 칼트 카지스 남점파 들어가는 쪽. 네, 충격파를 이미 써놨기 때문에 네! 아, 여기서 아, 그걸 역이용하네요, 롱주. 대격변으로 묶어놨어도 정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각타워까지 파괴. 억제기까지 더 욕심을 낼 수 있을 만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롱주입니다. 아, 롱주 그 구체 잘 의식하면서 충격파 대박이 나지 않았고 결국에는 이득 많이 챙겨가네요. 자, 그리고 그냥 빠진 것이 아니라 대지 드래곤까지 그대로 이동했습니다, 롱주. 역시 어머니 반찬 얹어주는 거죠? 네. 고릴라의 마음은 뭐 먹고 싶다면 다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이거 아 이미 도착했는데 늦었죠? 네. 골드 차이가 눈에 띄게 벌어졌습니다. 등락을 거듭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격차는 좀 아프게 들어갈 만한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서 칸이 설계를 위해서 부시 안으로 들어가면서 아예 뒤로 돌아왔거든요. 네. 저 구체 의식이 너무 좋았어요. 네. 한 명밖에 맞지 않았고 그러면 봄이 앞으로 소니 세티드가 그렇죠. 전사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따라 들어갈 때 충격파를 위한 반전 변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따라 들어간 거고요. 그러니까 이 구체에 눈 쏠리는 것은 롱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 에버웨이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칸의 움직임에 대한 인지가 좀 덜 됐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구체를 너무 열심히 보다가 칸을 놓친 것 같아요. 자, 그럼 전투 만들었던 롱주 네. 숫자가 한 번에 벌어지는 전투 완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BDD가 리신의 암살을 흘리고 충격파를 대신 맞으면서 롱주가 자연스럽게 더 공격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었고요. 네. 케이트린 성장이 오늘은 아슬아슬하거든요. 지금 약간 뭔가 임팩트가 부족한데 네. 오늘은 강 나오나요, 이거 MVP? 물론 이겨야겠지만 네. 에버이너스 입장에서는 그 광역 궁극기들의 시너지만 내면은 여전히 그래도 한타 대박은 낼 수 있을 정도의 전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먼저 걸어야 돼요. 네, 본인들이 원하는 한타를 해야 됩니다. 네, 이게 탐켄치도 있고 해서 계속 롱주가 한정 돌파가 아니라 싸먹는 전투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뒤로 빼야 되니까
먼저 치고 나가야 돼. 상대가 뭉쳐 있을 때. 자, 상대편이 다시 한번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에버웨이. 부패사슬. 거지가 위치가 아래쪽으로 만쪽 쏠렸는데 살짝 봐서 스킬을 쓸듯 말듯 에버웨이 기다리고 있다가 거즈를 먼저 시청. 아또죠. 그리고 뒤쪽 이동했었을 때 구원으로. 뇌진탕 3스택이었는데. 그래 욕심냈어. 이건 부패사슬 아끼지 말고 그냥 잡았어야 되는데. 네. 아, 한 대가 아쉽네요. 네. 그게 맞았으면 커지는 생존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네네네. 왜냐면 고릴라가 못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고릴라가 그렇죠. 도와줄 수 없는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바텀 계속 밀립니다. 2렙차예요 이미. 근데 이게 아파하는데요, 자르바니? 네. 저 고릴라가 아주 대놓고 아래쪽으로 쏠리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유리할 때에는 네. 겹치고 밀면 되고요. 결국. 요즘 잘 나가는 탑이거든요, 칸 선수. 네. 자르바는 1대 다에 특화된 챔피언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1대 어려운 상황들을 호출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탑에 또 기네요 인원이. 네, 저 덧갈리는 소리 진짜 수비 입장에서 노이로제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인원이 이 아래쪽에 억제기를 위해서 좀 많이 쏠린 상황에서 탑 쪽에 2차 타워 네. 롱주입니다. 흔드네요 롱주가. 결국에는 병력 배치 면에서 에버유네스를 숨막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그... 레네톤 칸 2대1도 가끔 이기는 게 레네톤 터지면서 그런데 깔끔하게 잡았어요. 네 이런 거 좋았네요. 벽으로 도망가는 플레이. 자 피디가 그냥 빠져나갑니다. 네 네 뭐 탑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더 압박을 가할 수 없는 환경이 됐고요. 네, 네. 빠진 척 이걸 매복을 네. 하나요 롱주? 저기 지우고 싶은 마다 하나 있거든요. 아, 여기 매력적이니까 잘 넘어가. 근데 엘라 반응이 좋았네요. 네. 네. 방패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엘라도 그 이 위험 때문에 바로 옆에 있었던 장면이 있었는데. 오. 시각 변동. 결국은 또. 네. 4대 5라 싸우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요. 체력 관리가 안 되면은 빨려들다가 죽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롱조가 잘하는 게 이거죠. 숫자가 적지만 각계 격파를 통해서 결국 적이 이니시에이팅 할 수 있는 힘을 빼두는 거. 결과적으로 칸이 전사한 거 큰 의미 없이 롱주가 넘기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칸이 전사한 저런 장면도요 그 패배하는 팀에는 아픈 경험이 될 수 있지만 이 게임 저렇게 잘리고 이기면 그냥 경험치로 쌓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더 좋은 선수를 거듭나는 거기 때문에 마냥 나쁘다고 볼 수도 없어요 롱주가. 반대로 에버에이스는 그걸 계속 이용하게 될 상황인데 본진한테 이동을 해서 일자를 건드렸습니다. 자 그럼 저쪽에 타워가 없기 때문에 에버에이스 업잡이 못 빼고 싸워야 돼요. 말랑귀 쪽에 있어요. 자 일부 기차로 이쪽 빠졌고요. 오리아나가 합류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네 이러면 바론. 자 어느 정도 밀어넣고 이걸 상대는 쪽에서 이제 빠져나갑니다. 탑 쪽에 덩이가 좀 쌓였는데 그쪽으로 강력하게 이동. 말랑도 네 당하지 않네요. 바이슈사의 벽 돌아옵니다. 바론을 시켜서 튀어나오면 자, 시야가 있긴 있었어요. 싸우고 싶은 생각이죠 에버유너스는 오히려. 네. 부패사슬. 부패사슬 일단 걸었습니다. 걸었습니다. 리시안 죽었습니다. 잡혔고요. 이제 더 이상의 데미지 있나요? 이쪽에 거즈와 칸이 내려왔는데요. 이런 난전 구도면은 세프티드! 세프티드! 엘라도 왔고요. 아 슬퍼! 롱지가 훨씬 좋아요 난전 구도면은. 자 브레이드! 브레이드 둘! 아! 까지 그리고 세프티드까지 구성이 완전 불렸죠. 공격한 다음에 케일! 그리고 여기서 에이스가 뜹니다.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네. 네. 아 정말 설계가 굉장히 좋았던 게 네. 정돈된 싸움을 하면 세티드의 오리아나 무서울 수 있지만 이렇게 난전으로 싸우는 오리아나가 뭔가 집중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자 남은 시간 가장 빠른 선수가 14초 15초 말랑과 엘란데. 아 이거는 안 되겠는데요. 거의 그대로 경기가 끝날 네, 것으로 보이네요. 가지고 있는 화력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넥서스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나오기도 전에 경기가 마무리될 듯 보입니다. 결국은 넥서스가 파괴되면서 경기가 끝납니다. 롱조 케빅. 와 중간에 분명히 템포 자체가 롱주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던 타이밍도 있었고 심지어 뭔가 교전을 통해서 그 역전을 하는 타이밍도 있었지만은 결국 끝까지 에버유너스가 원하는 한타 구도를 아예 안 줬습니다.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그래도 에버에이시 전투를 펼쳤을 때 정돈된 힘 나왔는데 그것만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후반에는 캐리라인드의 딜 환경을 네. 만들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고 롱주는 그 캐리라인드의 딜 환경을 정말 잘 만들었거든요. BDD는 또 노데스로 게임을 끝냈습니다. 네, 탈리아의 승률이 반타적인 상황에서
진짜 이렇게 안정적인 탈리아를 할 수 있는 선수가 있다라는 거는 이 팀에게 진짜 큰 힘이 되는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탈리아 사실 뱅카드로 쓰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인데 PDD 이 정도 힘이라면은 뭐 빼앗아 오거나 벤하거나 뭐 이런 생각을 좀 상대 팀 입장에서는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고릴라의 몇 번의 수비나 통로의 장면이라든지 뭐 칸 선수의 레넥톤 움직임 그리고 커즈 오늘도 사냥도 굉장히 좋았고요. 커즈가 카직스 평가가 안 좋은 것과 반대로 이제 5승 1패예요. 그러니까요. 아 커즈만의 무기가 장착이 된 엄티의 리신다 같은 그런 느낌이죠. 잘하면 카직스 밴도 나오겠어요. 이 그럴 수 있죠. 롱주면은. 자 그리고 이제 프레이는 언제나처럼의 또 하나의 보험 카드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시간 지났으면 완전 프레이 파이였는데 그 전에 경기가 그냥 끝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케이틀린을 통한 초반 바텀라인 주도권의 스노우볼만큼은 롱주 입장에서 초반에 본인들이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데 분명히 또 작용을 했기 때문에 케이틀린을 뽑은 이유는 그대로 보여주기도 했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세트 롱주 게이밍이 승리를 했습니다. 확실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롱주 이제 뭐 중위권에 머물 팀이 아니라는 것들을 모든 경기에서 증명해내는 네. 또 하나의 경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중고 신인이라고 하지만 신인들이 많은 팀 입장에서 운영은 어려울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운영 정말 깔끔했고 이런 전투력 개인기는 진짜 네. 기본 패시브인 것 같아요 선수들. 그러니까 소위 개인 전술이라는 표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미세한 계산이라든지 서로 간의 그렇죠. 호흡들 이런 게 다 쌓인 거잖아 솔랭에서. 이거는 들 정말 좋았죠. 늦은 합류를 네. 역으로 이용하는 저런 네. 시야 밖에서 나오는 이시 전면 없는 프레이 입장에서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고 네. 아, 와 이거는 이것도 말랑 정말 좋았죠. 최대 사거리 강타. 와 근데 항상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버에이스 이렇게 비디오 클립으로 만들었을 때는 명장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승리로 연결이 안 되는 답답함이 그렇죠. 여전히 나왔습니다. 이번 SS에서도 결국 그 힘이 다 모아져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여기서도 좋았죠. 진짜 잘 썼어요. 네 커즈가 시간을 잘 벌긴 했지만 칸이 앞전면을 쓰면서 레네톤 힘이 좀 많이 빠졌고 그 네. 레네톤 빠르게 전사하면서 게임이 좀 이상해진 그림이었거든요. 자 충격파에 얹어주면서 칸이 여기서 잡혔고 프레이를 마무리하는 셉티드 네. PDD가 여기서 또 끝까지 죽질 않았습니다. 결국 노드에스 경기가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오늘 사냥에 나서는 장면 엘라도 이제 안 떠돌아서 시야를 좀 봤는데 네. 문제는 탈리아가 이거 벽을 쳐버리니까 네. 엘라만 강제로 갔었네요. 그러니까요. 네. 끝단에 걸리면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네. 놀라서 전멸 빠지고 W. 네. 자 그리고 이전 초 네. 네, 구체에 대한 집중 그리고 그걸 역용하는 칸의 움직임 아 칸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네. 뒤쪽으로 빠져나가는 비디니마스 넣어주면서 앞으로 쏠리게 만들어놓고 그때 뒤를 잡았습니다. 야, 정확히 전멸로 뒤로 빠진 오리아나에게 스턴 넣고 커즈와 동키 진입 마무리 네. 격투기도 머리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게임도 그런 느낌에 이게 창의력이 좀 있어야 저렇게 돌아들어가는 무빙들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멍할 때 일반적인 루트를 하면은 아무리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대비가 되니까 피하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런 새로운 루트에 관련된 그 창의성 칸 선수가 보였던 루트 아, 또 하나에서 나왔습니다. 아. 와 정말 골고루. 네. 딜을 엄청 골고루 넣었습니다. 이러니까 원딜이 MVP를 받을 수가 있나요? 네. 이런 팀인데. 진짜 네. 누가 MVP인지. 선정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고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롱주 입장에서는 정말 이런 장면들을 원하죠. 골고루 잘해주는 것. 그럼요. 아, 이번 스플릿에서 확실히 롱주가 얻은 또 하나의 힘이 되겠습니다. 자, 1세트 롱주 게이밍이 에버에이스 위너스를 상대로 해서 승리를 따내면서 먼저 1대0으로 앞서갑니다. 마무리까지 아주 깔끔했었던 전투. 한 번의 마지막 흐름이 덩이가 끝까지 연결됐었던 전투가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세트 1등으로 롱주가 앞서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롱주 게이밍과 에버에이트 위너스의 두 번째 세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